바크라사나. 바크라는 뒤틀림이나 구부러짐을 의미합니다. 이 아스나를 하기 위해서는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골반 옆 바닥에 둡니다. 몸의 무게가 손에 실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 이 자세는 단다사나라고 불립니다. 이제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그쪽 발을 왼쪽 다리 무릎 옆에 댑니다. 이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가로질러 손바닥을 오른쪽 발 옆에 놓습니다.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 오른손을 뒤로 돌리고 몸을 비틀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. 그리고 등은 곧게 펴야 합니다.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약 10초에서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. 바크라사나는 여러분의 척추를 유연하게 해줍니다. 이 아사나는 췌장을 자극하고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바크라사나는 또한 여러분의 간에도 좋습니다. 바크라사나는 변비를 완화시켜주고 소화 과정을 개선시켜줍니다. 극심한 요통이나 척추나 미끄러져 생긴 디스크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아사나를 권하지 않습니다. 위수술 하신 분들 또한 이 아사나를 하지 마십시오. 여성들은 월경 주기 동안 이 아사나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. 10초에서 30초 정도 이 자세를 취한 후 숨을 내쉬면서 머리와 몸, 다리를 펴고 다시 단다사나 자세로 돌아옵니다. 이제 두 손을 뒤로 하고 비슈라마사나 자세로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.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반대쪽에서도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. 바크라사나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위의 지방을 줄여주고 신체 내부 장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변비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.